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10번째 시간, 토스트와 스낵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스트와 스낵바는 우리가 안드로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앱을 만들면 있어서 가장 간단하게 알람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위젯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스트는 우리가 기존에 구강까지 진행을 하면서 학습하면서 간간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텍스트를 이용해서 사용자한테 어떠한 알람을 표시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낵바는 최근에 안드로이드에서 새로 생긴 기능인데요. 토스트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더 추가적인 기능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스트와 스낵바는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이용해서 손쉽고 간단하게 알람을 구현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다른 점은 스낵바는 조금 더 토스트보다는 조금 더 사용자와 뭔가 대화하기 위한 기능이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토스트와 스낵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다음에 토스트는 바로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바로 구현을 해서 쓸 수가 있지만, 스냅바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안드로이드 SDK를 이용해서 바로 개발을 할 수가 없고요. 외부 라이브러리를 좀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스냅바를 구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스트와 스냅바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인풋, 에디트 그 텍스트 뷰죠. 그래서 에디트 텍스트 뷰로 두개 정도가 인풋 유어 이메일, 인풋 유어 패스워드 같은 에디트 텍스트가 있고요. 버튼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토스트는 뭐냐면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간단한 글, 여기 보면 please input your email address, 요거 같이 사용자한테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텍스트 형식으로, 기본적인 텍스트 형식으로 알람을 노출시킬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는 위젯 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에디트 텍스트에다가 포커스가 맞춰졌을 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런 거를 나는 토스트로 띄우겠다. 이제 사용자한테 뭔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알람 기능을 주는 거겠죠.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에디트 텍스트에다가 이벤트,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포커스가 들어가 있다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Please input your numeric password라는 그 누티를, 알람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토스트를 구현한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꼭 이렇게 에디트 텍스트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부에서 이미지나 어떠한 데이터를 받았다, 데이터를 받기 시작했다, 그때도 토스트가 띄워질 수 있겠고, 그런 데이터가 전부 다 전송이 완료됐어요. 그럴 때 전송이 완료됐다, 컴플리트 됐다 할때 토스트를 띄울 수 있고, 아니면 여기에 보이는 버튼들이 있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온클릭 이벤트가 있겠죠. 온클릭 이벤트가 있을 때 토스트를 띄울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한테 어떠한 좀 친절하게 안내해주기 위한 텍스트 기반의 알람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토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스낵바라는 게 있는데요. 토스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간단하게 텍스트 위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차이점은 여기 보시면 밑에 아래쪽에서 올라와요. 이렇게 토스트 아래쪽에 있긴 하지만 아래쪽에서 그냥 뿅 하고 튀어나오는 반면에, 스낵바는 아래쪽에서 위로 쭉 이렇게 올라오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차이점은 토스트는 그냥 안내 문구, 어떠한 그 알람의 텍스트 위주의 문구만 뿌려줄 뿐입니다. 출력을 해줄 뿐인데요. 스냅바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App Close Action이라는 걸 버튼을 딱 클릭을 하면, 이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스냅바를 안 띄우겠다라고 구현을 해주고 나서 스냅바에 Do you wanna exit the app? 해갖고 앱을 종료시키겠느냐 물어보고 있죠. 여기서 사용자한테 텍스트 기반의 버튼을 노출시킴으로써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실제로 앱이 종료될 수 있게, 즉 사용자와 뭔가 인터페이스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스냅바입니다. 물론 이런 기능을 빼고 그냥 이렇게 단순히 텍스트 위주의 알람만 노출시킬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토스트하고 스냅바는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스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바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스트 API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스낵바 같은 경우에는 토스트 API하고 사용법은 좀 비슷한 면이 많긴 하지만 바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여기 보는 보이듯이 외부 라이브러리를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낵바를 사용하기 위해서 외부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이런 단계로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낵바 관련 API를 이용해서 우리가 개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스트와 스낵바를 하나씩 한번 구현을 해보면서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을 시키겠고요. 순서는 토스터하고 스낵바를 일단 구현된 걸 한번 구경을 해보고 그 다음에 구경한 거에 맞춰서 우리가 실제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프로젝트는 우리가 언제나 만들었던 안드로이드의 프로젝트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10번째 시간이니까 1000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의 이름은 P10번째001. 자, 실행이 됐고요. 자, 여기서 버추얼 머신을 한번 띄워서 제가 미리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앱이 있는데 그 앱을 통해서 토스트와 스낵바가 무엇인지 한번 체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실제로 한번 같이 코딩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버추얼 머신, 버추얼 디바이스를 한번 띄우기 위해서 버추얼 디바이스를 하나 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여기 보이는 요 앱이 이제 기존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텍스트 뷰가 있고, 에디트 텍스트가 있고, 텍스트 뷰가 있고, 에디트 텍스트가 있고, 버튼이 세개 있습니다. 먼저 토스트는 뭐냐면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로그인 버튼에다가 온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걸어 놓고 이 이벤트 얘가 버튼이 클릭됐을 때 토스트를 띄워라. 그러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토스트가 하나 띄워지는 겁니다. 그죠? 빵, 토스트 빵이 그 토스트 기도 뿅 하고 튀어나오듯이 튀어나온다고 해서 토스트 이름을 붙인 듯 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할 때마다 토스트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요런 이벤트 말고, 에디트 텍스트가 있는데요. 에디트 텍스트에 포커스가 맞춰졌을 때, 제가 클릭을 하면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포커스가 맞춰지면 요 이벤트에 맞춰서 소프트 키패드가 올라올 수가 있겠는데요. 요럴 때 소프트 키패드 말고 어떤 거? 이렇게 해당하는 그 토스트가 띄워지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맞춰지면 이메일의 포커스가 맞춰지면 어떻게 돼요? 이메일을 넣으라고 안내 문구가 친절하게 나가고 있고요. 패스워드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패스워드 숫자로 된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친절하게 안내 문구가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토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토스트하고 비슷한 스낵바 뭐냐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스낵바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요 버튼을 클릭하는 이벤트 onClick,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onClick이라는 이벤트에다가 스낵바를 구현해 주시면 이렇게 밑에 나옵니다. 그리고 do you wanna exit the app? 그래서 앱을 종료하겠느냐? 그래서 종료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앱이 실제로 종료되는 거겠죠? 이런 앱이 종료되는 기능까지 구현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한번 물어봐서 사용자가 close 버튼을 클릭을 하면 종료가 되는데요. 이렇게 버튼을 제공하지 않고 그냥 안내 문구만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앱 클로즈를 누르면 안내 문구 나오고 바로 사라지는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거보다는 한번더 사용자한테 물어보는 친절하게 물어보는 이런 기능이 더 좋은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토스트부터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트는 안드로이드 API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바로바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아웃을 좀 만들기 위해서 언제나 했듯이 레이아웃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좀 바꾸고요. 레이아웃의 가장 중요한 거,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텍스트 뷰를 놨는데요. 텍스트 뷰 놨고요. 텍스트 뷰의 아이디는
필요 없겠죠. 이거는 뭐 그냥 내보내는 거니까 출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이디는 굳이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스트링을 넣는데 여기다가 input 메일 이메일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요거를 갖다가 FM대로 해볼까요? 한번 여기다 이렇게 리소스를 바로 입력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그랬죠. 어디? 밸류즈에다가 따로 빼는 것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밸류즈의 스트링에다가 따로 빼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창을 좀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Move Right로 해서 오른쪽으로 좀 비켜놓고요.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스트링 리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일에 그거는 유저 이름은 내 마음대로, 그렇죠? 내 마음대로 정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에는 이메일이니까 이메일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져올 저기 직접 하드코드 날코딩으로 할 필요 없고 리소스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스트링에 이메일. 자, 요 방법이 조금 더 세련되고 어떻게 보면 FM적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메일을 입력하라는 문구도 넣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패스워드도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좀 바꿀까요? 꽉 차게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메일만 주는 게 아니라 나는 패스워드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패스워드, 유저 패스워드라고 좀 바꾸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네, 패스워드라고 해놨고요. 여기다가는 유저 패스워드. 예, 됐습니다. 자, 텍스트 뷰는 다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결과 화면을 보면 이 텍스트 뷰는 그냥 안내 문구고 실제로는 인풋 에디트 텍스트, 인풋 할수 있는 에디트 텍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텍스트. 그래서 매치 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힌트를 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메일이니까 메일 주소를 넣을 수 있게 힌트. 이것도 텍스트 리소스 만들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이니까 input 유저 메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패스워드도 만들고 갈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리소스 힌트로 해서 리소스 스트링에 있는 유저 인풋 유저 메일 가져오면 되겠고요. 자, 요거 똑같이 하나 카피하면 되겠죠? 그래서 카피해서 밑에 놓고 얘만 좀 바꾸겠습니다. 인풋 유저 패스워드라고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 키패드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타입도 좀 정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인풋 타입. 인풋 타입을 얘는 메일 주소니까 어떻게 텍스트 이메일 어드레스 정도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패스워드니까 인풋 타입을 넘버 패스워드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여기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얘는 이벤트를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를 정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et 하고 메일이니까 메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스워드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한번 실제로 그 탑재를 해서 UI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예, 됐죠? 근데 공간이 너무 밭하니까 여기가 너무 공간이 없죠. 그래서 조금 전체 리니어 레이어드에다가
안드로이드 패딩 값을 좀 줘서 좀 여백을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요렇게 됐고, 그다음에 버튼을 밑에 한번 로그인이란 버튼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유닛을 만들기 위해서 배치로 주겠고요. 랩으로 주겠고, 그 다음에 텍스트는 여기다 또 만들어 갖고 와야겠죠. 리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스트링 자 이름은 유저 로그인이라고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리소스 스트링 불러오면 되겠죠. 유저 로그인. 네, 됐습니다. 자,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를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를 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bt 얘는 뭐 로그인이니까 로그인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탑재를 시켜서 확인을 해보겠고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 가지 포커스가 맞춰졌을 때, 그 다음에 로그인에 대한 이벤트를 각각 하나씩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메인 액티비티로 오겠습니다. 자, 먼저 위젯을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해서 에디트 텍스트 한 다음에 이름을 뭘 할까요? et 메일이니까 메일로 그냥 똑같이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해주겠고요. 자, 버튼도 있었습니다. 버튼 bt 로그인으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각각 초기화 해줘야 되겠죠? 메일, 예. 자, 캐스팅 해줘야 되겠고요. 됐습니다. 자, 버튼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고. 버튼 로그인 다음에 bt 로그인.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요 각각의 이제 그 이벤트를 걸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벤트 걸기 위해서 Edit 텍스트에는 포커스가 맞춰졌을 때 어떻게 동작해라 라고 해서 Set on Focus Change 그다음에 Listener를 달아주겠습니다. Listener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Null로 처리해 주겠고요. 그다음에 Password도 마찬가지입니다. Null로 처리해 주겠고 그다음에 로그인은 버튼이니까 Set on Focus가 아니라 On Click이겠죠. On Set on Click Listener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리스너 이벤트가 발생한 것을 발생하면 그 이벤트를 듣고 있는 녀석 리스너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먼저 온 포커스 리스너부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에 있는 온 포커스 체인지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겠고요. 자, 뉴뷰점온클온 포커스 됐고요. 자, 구현을 꼭 해야 되는 그 뭐야? 리스너가 저기 메소드가 있겠죠. 그래서 implement 메소드에서 on focus change 해주겠고요. 자, 여기서 여기다가 이제 토스트를 구현하면 되겠는데요. 두 개죠, 지금 두 개니까 스위치 문으로 한번 분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v.get id가 뭐냐에 따라서 case .id. et 이메일을 클릭을 했을 때 이메일에 포커스가 맞춰졌을 때는 어떻게 되라. 자, 요거를 조금 스트링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만들어놓고 STR을 토스트를 여기다 직접 만들어도 되는데요. 일단 토스트에 사용할 문구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구는 여기다가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Please input your email address. 뭐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바로 입력을 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택해도 되는데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보다는 어떻게 리소스에다가 스트링 값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쪽으로 가져가겠고요. 요거만 이메일 str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올 때는 get resources라는 리소스 객체를 먼저 만들겠고요. 이 객체로부터 get string 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r.string. email string. 예, 이런 방식으로 가져오는 게 리소스와 기능 구현을 하는 부분을 엄격하게 분리할 수 있어서 유연적인 프로그램을 코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메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 아까 패스워드도 있었죠? 그래서 패스워드도 똑같이 예, 이렇게 해주고, 자, 패스워드도 마찬가지로 문구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please input your 다 치우고요. numeric password. 예, 됐습니다. 요것도 바꿔야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메일 str이 아니라 패스워드 str.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면 이제 STR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토스트를 띄워야 되는데, 여기서 토스트를 띄울 때 토스트를 띄우는 방법은 토스트 객체를 바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make text라는 걸 쓰고, 처음에 컨텍스트는 get application context로 해당하는 컨텍스트를 불러오면 되겠고, 두 번째 파라미터, 두 번째 명예변수로 실제로 내가 토스트에 출력할 알람에 쓰일 그 텍스트 있죠. 그 텍스트 지금 str이라고 했습니다. str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겠고, 세 번째는 얼마만큼 토스트를 얼마만큼 많이 오랜 시간 동안 띄울 거냐. 짧게 띄우려면 short, 길게 띄우려면 long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show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실제로 토스트를 화면상에 노출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같은 경우 하나일 때는 이렇게 해서도 별 상관이 없는데, 두 개면 똑같은 코드가 이렇게 해서 또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똑같은 코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따로 좀 분리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분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oid 한 다음에 make toast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스트링 타입의 str을 하나 받겠고요. 예. 여기서 이제 토스트 이 녀석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make toast만 호출을 해줄 때 str을 가져오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다된것 같죠? 스트링 타입의 str 다 만들어 놨고요.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서 실제로 토스트가 잘 띄워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커스가 맞춰졌을 때 키패드 올라오고요. 아, 전혀 토스트가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빼먹은 게 있죠. 여기서 널이 아니죠. 이제 리스너 만들었으니까 리스너에 이거를 다 달아놔야 되겠죠. 예, 됐습니다. 자, 한 김에 요 버튼도 해줄까요? 버튼은 온클릭 리스너가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리스너를 또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에 온클릭 리스너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좀 온클릭 리스너
됐습니다. 자, 이것도 필요한 꼭 구현을 해줘야 되는 메소드가 있겠죠. 그래서 그 메소드 구현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여기에다가도 그 토스트를 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당하는 요 메이크 토스트를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할까요? 버튼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으니까 스위치로 한번 묶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뷰.getId에서 케이스 r.id, id가 bt 로그인이면 됐습니다. 자, 어떻게 메이크 토스트에서 또 가면 되겠죠? 메이크 토스트에서 스트링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로그인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된거 같죠? 로고 여기서 조금 됐습니다. 자, 실제로 탑재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커스가 맞춰졌을 때 소프트 키패드 올라오고 밑에 부분에 이렇게 토스트 나오고요. 패스워드 클릭 포커스가 맞춰지면 해당하는 키패드 그다음에 저기 토스트 나오고요. 로그인을 누르면 로그인에 해당하는 토스트가 안 나오네요. 이것도 이벤트를 연결을 안 시켜줬죠. 이벤트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한번더 해보면 로그인도 다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토스트는 여러분이 쉽게 토스트 클래스의 메이크 토스트를 이용해서 손쉽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컨텍스트 넣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내가 토스트에 띄우려는 문자열,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토스트의 노출 시간,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만든 객체를 show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화면상에 실제로 노출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토스트겠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을 또 보면 스낵바가 있죠. 밑에서 아래쪽으로 올라오는 스낵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스낵바도 토스트하고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좀큰 차이점이라면 라이브러리를 먼저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가세요. 자, 스냅바를 만들기 위해서 외부 라이브러리를 하나 추가를 해주겠는데요. 자, 파일에 들어가시면 프로젝트 스트럭처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걸 클릭을 하면 디펜던시 의존하는 겁니다. 외부에 있는 어떠한 자원을 그 클래스 디펜던시에서 의존해서 의존 객체를 이용해서 가져온다는 거겠고요. 앱에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할 때 라이브러리 디펜던시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주겠는데요. 자,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은 com.android.support 그다음에 콜론 찍고요. 디자인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서치를 해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버전이 여기에 많이 뜨는데요. 버전 뭐 가장 최신 거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버전 28 버전을 OK를 해주면 해당하는 라이브러리가 마구마구 알아서 자동으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여기서 보면 온크리에이트에서 한번 해보면 스낵이라는 스낵바라는 이런 그 API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낵바를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아이고 실제로 레이아웃부터 한번 만들어서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물을 좀 볼게요. 결과물 보면 버튼이 두개 있죠? 두개 있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스낵바가 올라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버튼을 만들어 주겠고요. 이거는 매치고 랩이면 되겠죠? 자, 텍스트에다가 안드로이드 아이고 텍스트에다가 블라블라해서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스트링 리소스에다가 해놓고 불러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불러오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앱을 클로즈하는 아까 기능이었으니까 앱
close str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됐고요. 불러오면 되겠죠? string 좀 잘못됐네요. CLO SE. 네, 됐습니다. 자, 버튼 하나 만들었고요. 이 버튼에 ID도 이벤트를 발생시킬 거니까 ID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ID는 BT 뭐랄까요? App Close라고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한개 만들었고요. 버튼을 또한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조금 스냅바를 좀 다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액션이란 것을 한번 더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용할 문구도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lose action 이렇게 해주겠고요. app close action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트링은 제가 그냥 강의 중이니까 그냥 좀 생각 없이 그냥 바로바로 뭐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조금 의미 있게 조금 단어 선택을 잘 하셔서 하시면 더 훌륭한 고급진 앱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 놨고요. 한번 또 탑재를 해봐야겠죠. 탑재를 해서 실제로 버튼이 잘 나오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버튼 다 나왔고요. 자, 이 버튼에 대해 이제 이벤트 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벤트 걸기 위해서 메인 액티비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에 이벤트를 걸어주기 위해서 버튼에 어떻게 그 레퍼런스 변수 참조하는 녀석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요거는 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레퍼런스 변수의 변수 변수를 초기화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버튼 findViewID, r.id.button에 close 됐습니다. 됐고, 네, 됐습니다. 자, 각각의 변수의 객체에다가 어떤 거? 리스너를 달아줘야 되겠죠. 리스너는 요 기존에 만들었던 거좀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버튼이기 때문에 클릭 리스너 똑같이 사용을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제 리스너 가야 되겠죠. 리스너 와서 처음에는 요것만 있었는데 요게 아니라 어떻게 예, 두 개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튼에 close도 있고요. 이렇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토스트를 아니니까 지워버리면 되겠죠. 자, 우선 버튼 앱 클로즈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그 스냅바를 이용해서 잠깐 앱이 종료된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앱이 바로 종료되는 것을 한번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냅바 되고요. 토스트하고 똑같이 make라는 메소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매개 변수로는 뷰 지금 버튼을 클릭했던 뷰 있죠. 그 뷰를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그 스냅바가 올라왔을 때 어떠한 문구를 넣을 건지 여기다가 close 이렇게 스트링 값을 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 토스트와 마찬가지로 스냅바에도 얼마만큼 오랜 동안 그 보여줄 건지 그죠? 쇼트 롱 롱은 좀 길게 쇼트는 짧게 한 1초 2초 정도 될 거예요. 롱은 한 3, 4초 정도 될 겁니다. 자, 인피니티는 뭐냐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화면상에 노출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롱으로 좀 한번 해볼까요? 예, 롱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쇼라는 메소드를 주시면 화면상에 노출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스트링 리소스 좀 보기 안 좋으니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앱클로즈 스냅바 스타싱 이렇게 해주고요. 앱클로즈 스냅바 이렇게 해주고 앱클로즈 까지만 해주면 되겠죠. 근데 만들어서 뭐 같네요, 그죠? 그럼 같으면 이거 굳이 만들 필요 없고 이거 재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워버리고 get 리소스 객체 구해 오고요. 그다음에 get 스트링에서 r.string. app close 요거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스냅바 토스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재를 해서 됐고요. 자, 토스트는 토스트 기계에서 토스트가 뿅하고 나타난 것처럼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걸 클릭을 하면 스냅바는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몇초 있다가 다시 사라지고 이렇게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스냅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냅바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겠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종료하기 위해서는 피니시라는 저기 메소드가 있어요. 요걸 호출해주면 바로 앱이 종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탑재를 해놓고 나서 보면 앱 클로즈 하면 보이자마자 바로 앱이 종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앱이 종료될 때 바로 화면에 보여 그 앱이 종료된다는 스냅바를 보여주고 종료되니까 조금 무심해 보이겠죠. 그래서 사용자한테 한번더 기회를 주면 정말 그 앱을 종료하겠냐고 그럴 때 사용자하고 뭔가 대화하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또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토스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만들 때 여기까지는 뭐 뷰를 만들고 그다음에 문구 정해주고 똑같습니다. 근데 사용자한테 좀더 친절하게 진짜 앱을 종료하겠냐 다시 한번 선택권 한번 물어보는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스냅바에서 뭐롱 이렇게 주고 바로 여기서 이제 쇼를 해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몇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set action인데요. set action을 줘가지고 여기다가 close. 자, close라는 텍스트 형식의 버튼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해라? 뭔가 어떻게 표현해라. 그래서 new view on click listener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n click listener는 구현해야 되는 메소드가 있겠죠. 그래서 메소드를 또 구현해 주겠고요. 이건 종료하는 거니까 세미콜론 찍어 주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실제로 뭐 해주면 돼요? 사용자가 클로즈 버튼을 누르면, 아이고, 사용자가 클로즈 버튼을 누르면 요 이벤트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너가 실행을 해서 피니시 앱을 종료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어떻게? 요 스냅바를 띄워야 되겠죠. 띄우는 메소드는 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다가 똑같이 또 연쇄적으로 쇼를 넣어 주셔도 되겠고요. 여기서 조금 더 글자의 요 클로즈의 글자 같은 걸 간단하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꾸미기 위해서는 쇼를 바로 넣어주지 않고 요런 거뭐 set action 텍스트 컬러 요런 거를 이용해서 텍스트 컬러를 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걸 갖다가 어떻게 쇼해서 이렇게 화면상에 띄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걸 컬러를 만들기 위해서 16진수로 컬러에다가 또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컬러의 이름은 컬러 뭐라 할까요? 스냅바니까 간단하게 스냅바 앱
클로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은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00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불러가야 되겠죠? 자, 불러오기 위해서 get resource에서 resources, resource 객체 가져오고 있고요. get color니까 color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color.color snapbar app close 녹색이겠죠. 예, 이것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쇄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건 make 해서 나타나는 여기까지죠. make 해서 나오는 반환되는 객체와 그 다음에 set action text에서 나오는 객체와 다 같이 어차피 스냅바 객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도트 접근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자바의 기본적인 그 문법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조금 배제를 하겠고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쓸 수가 있겠고 그러면 설정은 다 됐죠. 녹색으로 하고 이런 글자 한 번 더 물어보는 텍스트 형식의 버튼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사용자가 뭔가 그 스냅바에 노출시킬 문자열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것도 스트링에다 좀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다가 한 번 더 물어보기 위해서 의문형으로 물어보면 되겠죠. Do you이 정도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이 스트링에다가 이제 똑같이 get resources get string r.string. 그 다음에 app close snapbar 이거죠. 맞나요? 네, 이거죠. 자, 이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클로즈 액션까지 문구까지 다 처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듯합니다. 네, 되겠죠. 자, 실제로 탑재를 해서 실행해 보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부분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재를 했고요. 자, 에클로즈 하면 아까 이거는 했고요. 다시 실행을 해서 자, app close action. 그러면 클릭하면 스냅바 올라오고요. 예, do you want to exit the app? 나왔고 여기에 보면 클로즈 녹색의 클로즈가 있죠. 요게 어떤 거? 여기에 나타나는 네, 요거죠. 요 클로즈 버튼에 의해서 요 버튼에 클릭 이벤트를 달아 리스너를 달아서 요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앱을 종료해라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클릭해서 클로즈를 누르면 이제 앱이 종료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행하고 물어보고 클로즈 하면 실제로 앱 종료하고 여기서 만약에 스냅바가 나왔는데 그냥 하지 않겠다 놔두면 알아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롱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스냅바가 없을 수 있겠고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인피니티로 하면 사용자가 따로 액션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가고 나서 네, Do you wanna exit the app? 나왔고요.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주지 않으니까 계속 나와 있죠. 이럴 때는 Back 버튼을 누를 수도 있겠고요. Close 버튼을 눌러서 없앨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더 효율적인 것, 더 어울리는 것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굉장히 흔하게 우리가 굉장히 약방의 감초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토스트와 스냅바 알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용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기본적으로 API가 제공되는 토스트와 외부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스냅바 사용하는 API는 굉장히 쉽습니다. 쉬운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떠한 곳에 적절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좋겠죠.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토스트를 띄울 건지 스냅바를 띄울 건지 그런 기능 구현에 중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